센터 하나 있었어. 뭐 있었어? 백천동 격퇴구고 만폭동 들어가니 만폭동 폭포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면 괜찮아. 12폭포 위에다가 CF, compare,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만폭동 폭포하고 비교야. 요게 만폭동이 예를 들면 가달라, 12폭포 나달라 이렇게 해서 둘이 비교하기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 근데 비교 포인트는 요거예요. 만폭동 멀리서 들을 때에는 우레였는데 원경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로구나. 원경에서 근경으로 넘어가는데 미리 얘기합시다. 12폭포는 근경, 가까운 거 보다가 멀리서 바라보는 원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점 알고 읽으면 너무 좋지. 12폭포,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 들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통해 불정대에 오르니 마하연 지나고 묘길상 지나고 안문제에 넘어 들어가 썩은 다리를 통해 불정대에 오르니 이렇게 불정대에 오르니 이제 여기 불정대에 올라가서 봤더니 앞에 12폭포가 있어. 12폭포. 12개의 물살이 모여서 한 번에 확 떨어지는 그런 멋있는 폭포가 있어. 물이 엄청 떨어질 거니까 이게 확 폭포 이게 되겠죠? 가까이서 보면 물방울 하나하나가 보여. 근데 멀리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정말 그냥 하얀 천조각이 걸어놓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나무 썩은 다리를 통해 불정대에 올라하니 오르니 필기할 게 하나도 없네. 다음 페이지. 천심절벽, 천길이나 되는 절벽, 높이도 엄청 큰가 봐. 그것을 공중에 세워두고 이런 거야. 폭포가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여기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게 잘안 보이고. 물결이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솟아나고 하니까 여기 바닥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대충 보면 이 폭포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어서 가느다랗게 실같이 풀어서 되, 배처럼 걸어놓으니 지금은 우리 막 경치 좋은데 사진첩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림책이 있어. 경치 그려놓. 도경에서 본 12구비. 내 보기는 여럿이라. 내가 이 12폭포를 그렸어요. 라는 그림책 본거 되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림이 현실만 하나. 실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지. 밑에 것까지 읽고 같이 갈게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적선 이태백인데요. 이태백이는 누구냐면 시를 너무 잘 써서 신선이 됐다라고 한 아저씨야. 야,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중국의 여산폭포가 최고야라고 말한 적이 있어. 이적선이를 이제 있어서 다시 살아와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얘가 시를 너무 잘 써서 신선이 돼서 달나라갔다는 얘기가 있거든? 이적선이 가가지고 이태백이 멱살 잡고 와가지고 12폭포 한번 보여줘. 자, 이태백이 얘기해. 여기야 중국 여산폭포야. 어디가 더 멋있어? 라고 물어보면 중국 여산이 여기 12폭포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중국의 12폭포가 더 낫다라는 그딴 헛소리 하지 못할걸? 그만큼 12폭포 경치 멋져요. 얘기지. 위로 올라옵시다. 천심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냈어. 아, 그러면 요 은하수 한 구비가 12폭포란 얘기구나. 실같이 풀어서 실, 배같이 걸어내니 배. 도경 12구비 내 보기는 여럿이지만 아, 본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더라고.
요렇게 체크해 놓은 것들, 얘네들이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12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실처럼, 실오라기 하나하나 보려면 가까이서 봐야지. 근경. 그것이 모여서 배처럼 모여 있으려면 멀리서 봐야 되죠. 원경. 근경에서 원경. 아! 아까 만폭동 폭포는 원경에서 근경이었는데, 그 정도 차이점이 있구나. 내가 보기엔 여럿이었었다. 은유법, 12폭포는 은하수, 12폭포 가까이서 본 거는 실, 12폭포 가까 멀리서 보면 배로 되어 있고,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뭐뭐 같이 지급법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구법 12굽이 지도 그림책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다. 실물이 엄청 멋있구만. 밑에 볼게요. 원경 어떤 경치? 멀리서 본 경치. 근경 가까이서 본 경치. 멀다 원 가까울 근. 그러니까 망원경이지. 망봉이다. 원 멀리 있는 거니까. 경 거울 경지. 뭐그 시절에 유리로 만들었으면 다 경이었으니까.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산복숭아꽃, 두어송이가 꽃이 피는데, 봄눈로가 흐르는 옥 같은 깨끗한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원경, 산 전체를 보려면, 석산을 보려면 멀리서 봐야지. 하지만 사슴 한 마리 한 마리 보려면 사슴하고 가까워져야 되죠. 근경.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따지면, 여기 이 원경, 요게 보기로 나오면, 12폭포 말고, 앞에 나와 있던 만폭동 폭포하고, 만폭동 폭포하고 연결 지어야 된다. 만폭동이 원경에서 근경이고, 12폭포는 근경에서 원경이었어. 이적섭 멱살 잡고 와서 다시 얘기하게 되면, 중국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두현이는 했죠? 여기, 도본, 뭐뭐보다, 뭐뭐보다. 아. 중세 국어하고 연결 지으면 이거 비교 부사격 조사지. 나란 말싸미 듄귀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앙이할세 듄귀에 달 아에서 요 에에 해당하는 게 여기 도본이라고요. 같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사이렌 소리 나는 거 너무 궁금해서 막 가서 보고 싶지 않냐?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다 지나가고 있지. 관련고사 됐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래요. 야, 중국 여산보다 금강산 12폭포가 더 멋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본사에서의 여정 한눈에 보기는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라고 이야기하면 맞아. 만폭동. 쓰지는 마세요. 어미 쟤까지 지워지면 안 되는디. 요렇게 확인해놓고. 은유법 쓰여 있고, 뭐뭐 같은 직유법 쓰여 있고, 요렇게 끊어서 대꾸법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 정적이고, 용의 꼬리 동적이고. 이렇게 주절주절 쓸수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안 되지. 너무 무시했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되겠지.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한 번은 보고 주무시라. 그 정도. 요표 확인 한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요거는 제가 설명할 거 없이 또 설명한다고 해봐야 그냥 읽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됐고. 일단 정지.